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1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미중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이 오늘 오전 상하이 시저 호텔에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3년 만에 3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줄었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56조 1,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7%나 줄었고 매출은 1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자 식품업계도 일본산 제품을 단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유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판매하던 일본 유명 치즈 브랜드 큐비비와 수입 판매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일유업과 남양유업은 가공유에 들어가는 일본산 향료를 다른 지역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며 일본을 찾는 항공 여객 수가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된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을 다녀온 승객은 46만 7천여 명이었는데 이는 여름 휴가 이전에 6월에 1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승객 수 53만 9천여 명보다도 오히려 1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독입니다. 시장이 정말 종잡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은 뭐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좀 커지는가 싶었는데 12시 이후부터 그리고 1시 이후부터 낙폭을 줄이더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을 현재 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한 2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낙폭 줄이고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 좀 무섭게 올라갈까 싶었는데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윗골이 달고 조금씩 또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여서 널뛰게 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저 힘없는 시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늘 오전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간밤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렸고요. 뭐 미국 증시는 근데 워낙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흘러내릴 만한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 그대로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 있습니다. 기저의 우리 시장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보단 부정적인 이슈 혹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FOMC 금리나 향방을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0.25BP 많으면 0.5BP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 부분 이후에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매파적인 혹은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시장의 충격이 오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8월 2일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에 대한 배제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뒤에 우리 정부 당국은 대응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 오전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하나 호재 없고 마음에 들 게 없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수급에도 훅 빠지고 또 조그만한 수급의 변화에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확정 실적이죠. 잠정 실적 이후에 뭐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고 있고요. 운송장비, 현대차 파업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내립니다. 화학, 정유, 경기 방어적 성격 종목들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많이 내렸었는데 내린 종목들 위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보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2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39.8%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건 예측이 좀 되고 있었죠. 아프리카TV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6%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위 애국 테마주들이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애국 테마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기존에 나왔던 애국 테마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종잡기 어렵습니다. 자, 불안함도 여전하고요. 한마디로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코스닥도 600선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까지 일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33포인트대입니다. 0.3% 안쪽까지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간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이 나오긴 나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장 초반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12포인트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 오늘 당장 2000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엄습을 했는데 일단은 구원투수의 기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시면 수급 보시면 답이 나오죠. 기관이 오늘도 삽니다. 1393억 원.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데 특히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2시 이후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5억 원 사줍니다. 투시는 일단 뭐 포트 변경 차원일까요? 253억 원 매도가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여전히 매도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집니다. 현대차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LG화학 오늘 종일 오름세였는데 오늘 제일 그래도 시총 5위 안쪽에서는 제일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34만 원대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빠집니다. 하지만 네이버, 신한지주, SK텔레콤, 경기 방어적인 뭐 금융이나 통신주들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요즘에 가득한 네이버,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 흐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빠집니다. 22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LG생건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한국전력까지 전체적으로 여긴 좀 오름세를 보이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8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아찔합니다. 보시다시피 629부터 610까지 빠집니다. 장중에 지금 610까지 내려오다 보니 코스닥도 오늘 이러다가 또 600 초반대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V자 모양으로 시원하게 올라와 줍니다. 특히나 정오 이후에 급격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상승 전환을 확실하게 해준 모습인데 상승폭이 좀 재차 반등, 2차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살짝 부러졌다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이렇게까지 올린 건 외국인입니다. 55억 원가량 매수인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네요. 지금 한때 100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기관 270억 원 팔고 있는데 전주체 팔고요. 개인이 좀 사네요. 297억 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빠집니다. 신라젠, CJ&M,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KMW, SK머트리얼즈,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드래곤도 오늘 장중에 6만 원이 깨졌었는데 모두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휴젤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오늘도 올라가고요. 솔브레인이 지금 급등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의 그 불화수소를 공급 납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국산화에 솔브레인이 지금 손잡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들 가져갔습니다. 어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IPS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장 후반에 2시 44분경부터 뭐 20억 원 정도로 40억 원, 20억 원가량의 물량으로 어마어마하게 시총을 날려버린 HLB 역시 오늘은 루머였다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급등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180원대는 계속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전 정도밖에 빠지지 않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도 문제인데 사실 코스닥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급격하게 내려가던 코스닥이 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코스닥 지금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어떤 수급과 투자 심리가 모두 다 망가진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무엇보다 어느 정도 중소형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먼저 바이오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신약 개발만이 어떤 임상실험이 들어가는 단계가 모두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뚜렷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IT 부품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스마트폰 시장이나 아니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들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한 쪽에서 우려감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수급 공백이 뚜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물론 이제 7월 달에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을 집중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중심의 홀로 매수세였다는 관점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낙폭이 커지게 되면 자정작용이라는 게 보통 있죠. 즉 낙폭이 컸던 부분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영향일까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졌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말 기준으로 10조 원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증가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낙폭 과대를 이용할 만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또 한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도 뚜렷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어제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내 신용 잔고가 5조 2천억까지 최근 들어서 5조 4천억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 작년에 코스닥 급락과 관련된 흐름들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벌써 그 정도 흐름을 하회하고 있는데 신용 잔고가 그대로 5조 원대 위다란 부분들도 아무래도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내 시장의 실적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발표한 회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뭐 30%에서 40% 작년 대비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지금 발표됐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35개사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영업이익이 어떤 50% 정도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통신 장비 관련된 5G 관련된 종목들이 선전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좀 잊혀지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이런 실적 관련된 데이터나 변화들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에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한 650선 정도가 강한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수급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떨어져 있는 시장에 대한 단면을 봤었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 590선이나 570선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 부분에서 어떤 저점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응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진 것 같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들어가긴 좀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7월 FOMC도 있어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FOMC 회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한 25BP 정도는 인하를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쪽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지금 경기가 앞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가장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지표는 제조업 지표입니다. 물론 이제 8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예비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아마 기준선 50선대를 위협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봤을 때 제조업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나머지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 같은 경우도 핵심 근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한 2%대 정도로 안정은 돼 있는데 여전히 2%대 이상이죠. 게다가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양호한 모습들이, 실업률이 거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지갑들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비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될 반쪽짜리 증거밖에 안 된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번에 아마 코멘트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도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좀 커 보이게 되면 우리 시장에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양호한 점도 많다라는 점들을 염두하면서 이번 FOMC 회의를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일본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뭐 북한 미사일도 신경 써야 되고, 대외적으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엔 참 편하겠어요.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FOMC 하나만 딱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헛웃음이 저도 나오긴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모든 시장이 지금 관심을 그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볼 게 적으니까 다행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이야 좀 복잡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우리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마찬가지 동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오늘 밤에 시작이 되고 관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25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어젯밤 기준으로 78%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 쪽을 좀 보면서 힌트를 얻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물 국채 역시 크게 일주일 동안 2% 초반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25BP 인하가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시장 컨센서하고 부합하는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서 뭐 안 하거나 무슨 50BP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7월 회의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 경제 동향하고 정책 전망 이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9월 이하의 금리나 관련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는지 그 역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코멘트 나올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별, 그러니까 제가 이쪽 금리 관련해서 변화되는 그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제 7월이 마무리되는 그런 대목에서는 이 표가 가장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7월 회의 이후에 내년 4월까지의 금리 인하 확률, 금리 목표, 금리 확률을 나타낸 그 표를 오늘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7월 오늘 회의가 25BP 인하가 78.1% 푸른색 선으로 나와 푸른색 칼럼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은 10월까지는 50BP가 하락해 가장 높은 확률, 그다음에 12월부터는 75BP가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9월 회의 같은 경우 보면은 25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오늘 25BP하고 추가적으로 25BP 인하를 하면은 저 파란
56.3%에 해당되는 그 칼럼으로 올막할 텐데요. 이게 25BP로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은 지금 저 78.2% 저게 사라지고 9월 회의에서도 30.3% 노란색으로 된 게 사라지면은 결국 50BP나 확률이 80%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9월이나 10월에 추가적으로 25BP 인하를 하고 12월에서 다음 분기, 다음 내년 1분기까지 그 사이 기간에서 25BP 인하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예측을 가능하게끔 FOMC 회의에서 결론이 나면은 시장은 그다지 큰 조정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해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회의 이전에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 내내 약간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을 저도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내가 손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별로 크지 않지 않을까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그런 오늘 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망 매물은 좀 확률이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뭐 오늘 밤에는 25BP 정도 향후에 25BP 추가 인하에 그래서 50BP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미국 쪽의 호재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로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부분이잖아요. 미국 혼자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워낙에 지금 여기저기서 악재를 맞이하다 보니까 참 기대도 되면서도 또 실망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시장 분위기상으로 미국 시장이 선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인데 실적 시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자 우리 같은 경우야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우리는 이어지겠지만 뭐 굵직한 기업들 다 끝나고 이제는 중소형주 정도 코스닥 시장 뭐 이런 정도 남은 것이고 미국 시장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전반부 쪽에 좋은 시세들 좋은 실적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좀 선제조정 양상을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큰 폭 조정보다는 한 차례 정도 쉬어가는 그런 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차별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그 와중에서 이 펀더멘탈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스컴 쪽에서도 뭐 PBR이 낮다 이 얘기 오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PBR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실적 시즌에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겠죠. PBR 개념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을 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절대 지표로 이용되기 힘든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요인 쪽이나 뭐 시장의 흐름이나 이것이 펀드멘탈이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좀 찾아볼 수 있게끔 논한다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코스피 PER 추이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RX에서 뽑아온 그 표를 한번 다시 이렇게 PER 추이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치죠? 이걸 뽑아봤는데 표에서 보는 그 노란색 선이 코스피 종합이고요. 아래 녹색 선이 코스피 200 종목의 PER입니다. 한번 녹색 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다. 이 정도는 쉽게 지금 캐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실질 수치 지금 좀 휙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휙 올라왔다라는 점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그 이후로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자별로 놓고 본 PER을 놓고 봤을 때는 저 지금 꼭대기보다는 올라온 꼭대기보다는 약간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 그림은 월별로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별로 뽑아보면은 조금 내려왔지만 아직도 11.79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업 실적이 보통 한 40% 정도 기업 이익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연간 단위 PER로 계산했을 때는 한 분기이기 때문에 40%가 감소했어도 저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 정도가 미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1.79배지만 그거보다 10% 업해서
PER이 지금 12.97배다. 거의 13배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바닥을 논한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3분기도 별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 PER이 또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올라도요. 그래서 올해 그게 한 10월 정도가 되겠죠. 그 시기에는 실적을 감안해서 PER을 14배까지로 놓아야 할 테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서 빠르게 경기 반전하고 기업 실적 반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상승에 강한 저항대가 점점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업 실적이 거의 확정적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PER이 코스피 200보다 더 높다는 점이 뜻하는 것은 중소형주의 PER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때는 뭐 다 같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차별화에서는 중소형주가 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시장에서 계속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했었던 PBR 얘기요. 이 경우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가치가 인정받으려면 그 해당되는 자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산가치가 높게 쳐주죠. 그런데 그렇다면 수익성의 기여도를, 자산이 수익성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면 그렇다면 자기자본이익률 ROE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인정받으려면 그 역시 기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야지만 그 PBR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PBR 지표 때문에 시장이 저평가다. 이렇게 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저 PBR 주들 찾으면 대표님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0.4배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 PBR 주 공략하는 건 지금은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닥은 이게 바닥이 어디냐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무자비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금일 저점이 오전에 기록했었던 게 610.7포인트. 지금은 플러스 반전을 했네요. 근데 이제 그 저점까지 놓고 봤을 때는 7월 한 달 동안 11%나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수가 11% 내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도 한번 PER 한번 구해보니까 50배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기반으로 펀더멘탈 모멘텀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약세장이 나타날 때는 코스닥이 더 많이, 더 깊이 빠진다. 이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서 강세장으로 돌아서면은 성장성도 의미를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이 코스닥의 PER 높은 것이 오히려 시장이 고 멀티플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성장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상승 탄력이 붙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것을 노리면서 지금 최근에 대차잔고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 말씀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코스닥 대차잔고 추이표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7월 29일, 그러니까 그저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2억 7,500만 주고 7월 한 달 동안에만 7,048만 주나 증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표를 구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7월 달에 갑자기 쫙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과거 대차장고 최대치를 기록할 때 그때가 주가 바닥권을 형성할 때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털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차를 갚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키우고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렇게 하늘로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저런 모습이 공포를 느낄 그럴 대상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얻어맞았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틀 전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는 저게 어디서 고점을 형성할 것인지 그것을 타이밍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차 거래하는 사람들을 뭐 청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공매도 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연기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청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에서 실제로 그거 안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7월에 대차 거래 차익 비중을 누가 했는지 살펴보면은 뭐 연기금이 해준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한 것도 아니라 외국인은 34%밖에 안 되고요.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가 6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관된 상품과 차익 거래가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라는 점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쌓아놓은 갚아야 될 물량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강한 반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언제 좀 털어야 될까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강한 반등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주식 거래를 하면서 뭐 지금 투신사들이나 외국인들이 빌려가지고 환매를 해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꽉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환매가 시작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주가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해보면서 시점마다 손실을 줄이는 방향들도 괜찮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이잖아요. 실적 시즌인데 외국인들은 뭐 결국엔 IT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적을 보고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보면 외국인까지 따라가면 IT로 귀결이 되는데 이 부분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IT 업종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7월에 순매수를 외국인이 보였는데 그게 2조 800억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요. 그중에서 IT가 2조 3567억을 샀고 운수장비 3천억, 증권 1천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선주 포함해서 1조 5천억 사고 SK하이닉스가 6천억 사서 2조 1,100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바닥을 형성했었던 작년 12월 24일부터 매수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따져봐도 코스피 순매수가 7조 7,500억인데 IT가 7조 9,800억이고 증권이 7,700억, 그다음에 운수장비가 1,000억이어서 중기로 보나 7월 단기로 보나 외국인 쪽에서는 IT와 증권, 운수장비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IR 했죠. 공급 조절 코멘트 우리 모두 다 기다렸는데 수요 회복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급 조절 안 했죠. 그리고 이런 전망을 놓고 본다면 3분기 업황바닥 이쪽에 대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공급 조절 코멘트는 없었지만 만약에 4분기에 실제 수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지났을 그럴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가 반등 차원이 아니라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이쪽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강세가 반도체주, IT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확률이 앞으로도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조정을 보이고 오늘 실망한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이때 조정 이후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은 좀 편입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단이 막혀있는 그런 현실도 있고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도 조만간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 구축 전에는 IT 업종을 좀 사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2부에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